조원진. 천안함 폭침 구조기 현충원 참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천안함 폭침 구조기인 3월 26일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며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태극기 아래 다 함께 투쟁할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하 조원진 대표 페이스북 전문. 오늘 천안함 폭침 구조기를 맞아 현충원 참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가신 46용사의 넋을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보가 무너졌는데도 북핵 평화쇼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체제 전쟁과 역사 전쟁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세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태극기 아래 투쟁합시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